자, 연결사 문제입니다. 자, 이 연결사 문제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연결사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오늘 풀 문제들도 사실은 해석 물론 하긴 하겠지만 해석에 의존해서 풀다 보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다 맞는 것 같아요. 막 읽어보면. 그죠? 자, 그런데 기능으로 풀면 얼마나 깔끔하게 풀리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저 연결사 기능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유튜브에 포마 연결사 기능 검색해보시면 선생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보셔도 돼요. 자, 이 문제도요. 사실 선생님이 물론 수업 준비 때문에 한번 쭉 읽어는 봤지만 그 전에 문제 풀 때 한 30초 걸렸나?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거 30초 만에 이걸 이 질문을 다 해석해서 푼 게 아니라 구조가 간단간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말 그만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A번 앞문장 먼저 똑바로 읽어야죠. The nature of the initial attachments. 자, attachment은 뭔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 그래서 애착 정도로 살짝 의역을 할게요. 자, 처음에 그런 최초의 애착에 대한 그런 본질, nature, 본성은요. We make in life,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내는 그 애착이란 건 is crucial, 중요해요. To later development and social emotional experience까지. 그렇죠. 좀 나중에 우리 발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혹은 우리의 감정적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핵심어는 맨 처음에 하는 그런 애착. 자, 이제 A번 앞문자요. These attachments. 자, 이런 애착은요. Has a strong influence. 자, 강한 영향을 미쳐요. On any later attachments. 나중에 그런 애착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 뭐가 중요하다? 애착이 중요하다예요. 그런데 바로 형광 벤쳐 봅시다. 그래서 만약, 자, 여기서 이 만약의 기능이요. 우리 제자님들, 또 이 얘기 처음 듣는 친구들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 논리적으로, if는 만약이란 뜻인 거 우리 다 알죠. 근데 논리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저 처음 듣는 친구들 다시 한번 써놓고 아는 친구들 바로 대답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if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글쓴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긍부정이 느껴질 때. 만약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 내지는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벌어져 하는 긍정, 부정의 뉘앙스가 느껴질 때는 그거 해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의견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할 때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85번 버스를 탄다면 이게 주제예요? 아니죠. 이건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하면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보세요. 만약 초기에 그런 애착이 has been ambivalent.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ambivalent 한 거라면.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if를 보면서 여기 if의 상황이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즉, 긍부정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건지, 특정한 상황을 주고 있는 건지. flicking about between feeling secure and feeling insecure. 안정감을 느꼈다가 불안감을 느꼈다가 왔다 갔다. 이게 주제예요?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안정감과 불안정감을 느끼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있는. 그렇죠. 1, 2번에 for example, 예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in fact는 사실 하면서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반복, 강조할 때 써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접도 됩니다. 자, 이거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in fact가 앞에 나온 말을 바꿔 쓰게 하는, 반복,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역접의 기능도 쓰이는데 이런 세상 것들을 다 알고 싶으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알겠죠? 선생님 강의 연결사의 기능 강의 꼭 연결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하게 되면 게다가 하면서 열거되는 거죠. 제가 열거될 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죠. 대등한 소재, 사과, 키위, 딸기, 배, 바나나, 게다가 포도 이렇게. 그죠? 대등한 소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1, 2번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런 다음 이제 B번 앞뒤 문장이죠. 자, 그런데 바로 형광펜. B번 앞에 문장에서 a person migh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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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번 다음 문장에서 a person who's 나왔지만 migh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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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방금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는 어때요?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선생님 방금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은 열거라 그랬잖아요. 자, 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조심하세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열거될 때의 특징이 대등한 소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유사 구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거꾸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유사 구조가 나왔다. 유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앞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열거되고 있거나 알겠죠? 아니면 비교, 대조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유사 구조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in comparison, 자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hence, 그래서, hence 그래서인 거 몰랐던 친구들 이번 기회 또 알아두세요. 은근히 hence를 그래서인 거 많이 모르더라고요. 됐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뭐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in comparison, 서로 비교, 대조해주고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래요. 여기는 어떠한 사람이 might join an interest group reluctantly, reluctantly 좀 꺼려하면서 마지못해서 어떤 한 그룹에 참여를 한 거고 이쪽은요, 좀 잘렸는데 well attracted 그 집단에 좀 그렇죠 끌려서 가입을 한 거래요. 그럼 이건 꺼려하는 거 맞아, 마지못해 하는 거 굳이 표현하면 마이너스. 여기는 자기 끌려서 하는 거 플러스. 완벽하게 대칭까지 되고 있네요. 이 내용적으로 봐도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결사의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죠. 그리고 이런 식의 연결사의 기능 활용은요, 순서 위치 문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제발 연결사의 기능은 똑바로 정리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